전국에 계신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강 공식 7경기로 4강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이묘한 박영욱, 전태규 이 3명의 플레이어가 한 장 남은 4강 진출 티켓을 놓고 오늘 재경기를 깠습니다. 마이크 브리턴 3 온게임넷 스타리그 8강 재경기 오늘 역시 도움 말씀의 게임 전문가 엄재경, 김도영 씨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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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이제 3명의 선수가 재경기 4강에 올라가기 위해서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뭐 3명의 선수 1명 올라가는 뭐 간단한 방식입니다만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변수도 많고 최단 두 경기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예. 1경기, 2경기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는 선수가 2연승을 해버리면 네. 사실 끝입니다. 한 명이 이제 결정되면 끝나는 건데 최대는 뭐 예, 9경기가 될지 12경기가 될지 뭐 아무도 네. 모릅니다. 지금 이제 재경기인데 재경기 갈 수도 있고 재경기 갈 수도 있어요. 네, 뭐 단 두 경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8강 재경기 자, 몇 경기로 끝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두 경기로 끝나면은 대진상 박영욱 선수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경기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마이큐브 천사몬 게임의 스타리그 함께하는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의 선두기업 주식회사 셀빅 그리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이 함께합니다. 자, 이번 마이큐브 천사몬 게임의 스타리그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한 참 많은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온게임넷 스타리그의 지금까지 그 멋진 모습들을 갖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바로 온게임넷 스타리그 8강 티셔츠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죠. 온게임넷 스타리그 기념 티셔츠를 발매합니다. 세계 90여 개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죠. 마우이앤썬에서 온게임넷과 손잡고 온게임넷 스타리그 8강 진출자들의 캐리커처 티셔츠를 한정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자, 구입처는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10월 6일에 발매를 했고 네, 8명의 선수들이 박힌 인쇄된 그 티셔츠 가격이 29,000원인데 학 선수들과 참 그 재미있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네, 그리고 듣자 하니 예, 이묘한 선수과 홍진호 선수권은 벌써 매진이 돼갖고 네. 재판에 들어갔다는 또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한 뭐 300여 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유 역시 뭐 그 두 선수들 인기 좋은데 뭐 다른 선수들도 이제 얼마 네. 안 남았어요. 뭐 티셔츠 자체가 워낙 또 디자인이 이쁘고 입기 편하게 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재경기 또는 재재경기 또는 재재재경기까지 가게 됩니다. 경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먼저 확정된 재경기 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묘한 선수와 박용욱 선수 두 명의 동양 오리온 팀 선수 간의 대결이 있습니다. 패러독스 마이큐브고요. 다시 한번 재대결이죠. 네, 부산의 사판 붙었었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 경기는 박용욱 선수와 전태규 선수가 노스텔지아에서 맞섰는데 앞서 말씀하신 두 경기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박용욱 선수 이기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럼요. 박용욱 선수가 2연승을 하면은 박용욱 진출. 네. 네. 나머지 3경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박용욱 선수에게 한 번씩 진 전태규 이묘한 선수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가게 된다면 이제 신개막원을 경기합니다. 이묘한 박용욱 전태규. 이렇게 세 선수가 재경기를 합니다. 한 선수가 4강에 올라가서 4강에 올라가게 되면 어느 선수와 맞서게 됩니까? 결승전에 오르기 위해서. 네, 이 선수들이 4강에 올라가게 되면 박경락 선수하고 경기를 하게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는 모르기는 몰라도 프로토스 유저가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저그 플레이어는 뭐 이면 선수 좀 부담이 가긴 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어떤 이 첫 번째 재경기의 맵 순서를 보니까 네, 뭐 이면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그래도 예, 맵 선택이 잘 되어졌다는 예,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예상이라고 할까요? 그 재경기 뭐 세 명의 선수를 놓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떤 그 층의 반응에 대한 이런 질문이 제가 네. 가늠하기 좀 힘든데.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제 김도영 해설위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이묘한 선수가 맵이 약간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묘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프로토스 상대하기에 가장 좋은 맵이다라고 생각하는 맵이 노스텔지아거든요. 근데 노스텔지아에서 일단 재경기에서 프로토스하고 상대를 하게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이 아쉬움을 토로를 해요, 이묘한 선수가. 그러나 네. 프로토스를 상대하기 가장 힘든 맵인 기오틴이 빠졌다는 것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재경기에서 재재경기로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재경기로 가게 된다면 재경기 때 결정되어 있는 맵들을 한 칸씩 위로 올립니다. 예, 여태까지 이제 관례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노스텔지아에서 풀토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재재재경기건 재재재재경기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기우틴에서 프로토스전을 상대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네, 완전히 빠져버렸으니까요. 예,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좀 행운이죠. 네, 예, 예. 그 프로토스 선수들, 야, 이면 선수 아까 하면 진짜 준결승 가는 그 힘든 고난을 끝에 대단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뭐 정말 그 필승의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임요한 선수, 박영욱 선수, 전태규 선수 오늘 제 경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은 좀 다들 크더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임요한 선수는 이제 데프로토스전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이 박영욱 선수는 뭐 상대가 이제 임요한 선수라는 예, 그런 같은 팀의 예, 동료이라는 좀 부담감. 전태규 선수는 예, 데토스전에 대한 부담감. 예,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각 선수들 사연이 많아요. 아주 구구절절합니다. 네, 뭐 그것도 그렇고 특히나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제 경기로 가게 될 경우 맵이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이 제 경기로 그냥 끝내겠다라는 이런 결의가 대단하고 그 측면은 임요한 선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선수들 연습량에 대한 부담은 요즘 누구나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네. 예. 그럼 첫 번째 경기 맵을 보겠습니다. 패러독스 마이크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패러독스라는 맵이 추가됨으로 해서 프로토스가 엄청나게 힘을 받았다. 이야, 섬맵이 역시 들어가면은 풀토가 붕붕 날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본 이득이라 봤자 별거 없습니다. 저그한테 3-1로 예, 두 경기 그냥 앞설 뿐이고 네. 대저그전이 몇 경기 안 됐기 때문에 예, 별 이득을 못 봤어요. 그리고 테란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히려 테란이 앞섰습니다. 7-4로 테란이 앞서가고 있고 임요한 선수가 테란이 이 맵에서 프로토스한테 앞선 거기서 있어서 뭐 최고 뭐 공신이죠. 네. 예, 프로토스를 세 번을 물리쳐서 예, 여기서 이제 3전 3승. 프로토스전 이번 시즌에 임요한 선수 7전이나 했어요. 7번이나 싸워서 4승 3패를 했는데 그중에 패러독스에서 3승을 했다. 예. 임요한 선수가 패러독스 아무리 힘들다고 우는 소리를 해도 패러독스도 역시 선맵이라 그런지 임요한 선수에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박영욱 선수는 임요환 선수에게 이 맵에서 그 부산에서 졌지 않습니까? 네. 그 경기뿐입니다. 테란전. 네. 자, 이제 경기가 준비됐습니다. 경기를 빨리 보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욱과 임요환이 펼치는 제 경기의 제 첫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시장 마이큐브, 마이큐브 2003 온게임넷 스타리그 제 경기의 첫 번째 대결. 자, 두 선수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요환과 박영욱 다시 한 번만 붙었어요. 네, 임요환 선수 이기긴 했습니다만 아주 어려운 경기였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네, 박영욱 선수는 임요환 선수한테 1승 4패입니다. 1승 4패. 박영욱은 임요환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 임요환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 전성기 시절로 돌아가려면 박정석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런 관계들이 있는데 박영욱에게는 임요환이 넘어야 할 자리예요. 고비고비마다 발목을 잡았던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임요환이 또 한 번 박영욱의 발목을 잡으면서 4강에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할지. 제 경기 첫 번째 대결.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임현 선수의 진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용 맵인 패러독스 마이큐브. 임현 선수의 진영 밑쪽이죠. 한시. 한시 임현 선수. 뭐 둘 다 동양팀이기 때문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그 다음은 EMS와는 임현 선수와 같은 동양팀의 박영욱 선수의 진영은 아래쪽입니다. 7시. 네, 박영욱 선수는 임현 선수와 이제 같은 팀인데 서로 연습하는 게 이제 좀 그렇잖아요. 네. 네, 같은 숙소에서 연습하고 그러는 게 부담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강도경 선수의 숙소에 가서 예 거기서 연습했다 그러더라고요. 강도경 선수의 예, 숙소요? 예, 워낙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팀은 다르지만 이제 막 같은 지역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친하고 그러니까 예, 그 강도경 선수 숙소 가가지고 배틀넷 등을 전전하면서 연습을 많이 했는데 테란전은 차재욱 선수하고 연습 많이 했다래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차재욱 선수하고 임요환 선수하고 단순 비교로 하면 그래도 임요환 아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차재욱 선수에게조차 연습실 정말 맞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박영 선수. 네. 네, 그러니까 박영선 그러나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 선수가 아 박경락 선수를 전진 게이트로 싱겁게 무찌를 때도 연습 시에는 저거한테 거의 다 졌다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필살기 하나 만들어 갖고 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네. 네. 화요일 중계 방송이나 뭐 금요일이나 이렇게 보면 참 그 선수들이 우는 선수들 치고 그것도 한번 예상을 해 그 데이터를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는 선수들의 승리를 한번 일단은 그래도 뭐 만약 필살기를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필살기의 가장 큰 가능성은 다크 템플러 쪽이거든요. 네. 만약 박영욱 선수가 그런 다크 템플러 쪽을 선택할지는 예, 지켜봐야죠. 그럼요. 사실은 부산에서의 임요한 선수의 승리 그 경기도 박용욱 선수가 엄청 우는 소리를 했거든요. 그 경기 하기 전에 네. 패러독스 테란 상당히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했는데 임현수도 결국 이긴 물론 이겼죠. 그렇지만 네 엄재경 씨의 팬분이군요. 엄재경 불의 명장이죠. 깍꿍 컴백. 네. 네 뭐. 한 말씀 하시죠. 언젠가 해야죠. I will be back. 예. 아 네. 예 뭐 아무튼 예 깍꿍 안 읽어봤어요 저는. 네, 그럼 뭐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박영욱 선수가 패하기는 패했습니다만 중반까지는 박영욱이 이겼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럼요, 중앙싸움도 계속 좋았거든요, 네, 박영욱이 너무 좋은 경기를 펼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박영욱 선수 우는 소리를 많이 하고 나왔지만 네, 뭐 경기는 진행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는 소리를 한 선수들의 실질적인 승률이 어떻게 되느냐 통계를 굳이 내보지 않아도 승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요한 선수는 항상 우는 소리였기 때문에 네. 박영수 선수가 뭐 임요한 선수한테 약하다고 할지라도 부산에서의 경기 때의 어떤 경기력을 본다면 줄곧 리드를 해가다가 이제 역전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충분히 어떤 필살기성을 네, 시도하기보다는 정말 그냥 하던 대로 예, 할 수도 있죠. 네, 자 임현 선수 말씀하신 순간에 네. 스타포드 두 개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투스타 레이스를 갔을 경우에 상대의 어떤 기습적인 셔틀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뭐 뛰어날 수 있겠고요. 또는 그 과거 예전에는 오래전에는 지상맵에서도 대프로토스전 상대로 메카닉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킹 레이스를 예 구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예전 프로게이머죠 김동구 선수 있죠. 네. 예 그런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기습적인 클로킹 레이스는 프로토스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임현 선수가 공식전은 아니었어. 예 공식전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냥 뭐 말이 안 나오네요 말이. 네 아무튼 네, 네 임요한 선수가 공식전은 아니었습니다만 기욤 패트리 선수와의 레스트 1.07 대전. 네. 예 그때였을 거예요. 홀 오브 바랄라라는 맵에서 예 기습적인 레이스 플레이로 그냥 아주 싱겁게 이긴 적이 한번 있었죠. 아, 그랬던 것 같네요. 예, 예. 선수들 이제 섬으로 대륙으로 차근차근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임요한 선수가 이 맵에서 세 번 프로토스를 이길 때 가장 고전했던 경기가 도진광 선수와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3스타인가요? 그러네요. 스타포트 3개째 2개 이어서 하나 더 줬습니다. 임현 선수. 예, 베럭스로 정찰 딱 해보니까 스타게이트 없네. 예? 예. 예, 이거는 그리고 그래도 박영욱 선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 옵저버 테크트리를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옵저버 나왔어요. 옵저버에서 나왔고 시터드랩 아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게이트 2개째. 자, 곧 임현 선수의 레이스가 도착하겠죠. 도착했습니다. 2개. 예, 옵저버를 이렇게 빨리 생산했다는 의도. 예, 어느 정도는 임현 선수의 이런 예, 데클로킹 레이스의 예. 전략을 어느 정도 간파했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옵저버를 예. 지금은 그래도 대처 되게 잘 됐네. 아직 클로킹이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기 잡는 데 성공을 했는데 옵저버를 다량으로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임현 선수도 아카데미를 진작에 지었거든요. 네. 옵저버가 만약에 한 3기를 생산했다. 그러면 자기 진영에다가 3기를 다 띄워놓는 프로토스 유저는 없어요. 한 기 정도 겨우 떠있는데 그거 컴프레스로 딱 잡고 나면은 프로토스는 캐논을 짓지 않는 이상 따로 디텍팅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러한 이 클로킹 레이스라는 것이 그만큼 예, 옵저버를 잡아냈을 경우에는 아주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그 크로키 레이스 체전에서 파악만 한다면 그렇죠. 예, 시, 네. 어렵지 않거든요. 네. 어렵지 않고 오히려 테란의 임유한 선수가 저 전략 실패하면은 임유한 선수가 더 힘들어져요. 네, 그럼요. 그 박영 선수는 이제 포즈까지 완성이 됐고 본진 쪽에 떠 있는 옵저버는 제압을 하면서 사실 4개를 있어 임유한 선수 예. 상대편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어쨌건 뭐 아직 클로킹 상태가 아닐 때 날아온 레이스를 보고 피해 없이 옵저버를 조금 더 생산하는데 이제 좀 신경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포지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는 박영호 선수한테 굉장한 다행이죠. 네. 아까 그 도진광 선수 이야기를 왜 했었냐면은 임유한 선수가 이 맵에서 가장 힘들게 이긴 프로토스가 도진광 선수고 임유한 선수는 물량가라기보다는 예, 전략가이기 때문에 아주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선수한테 좀 고전을 해요. 네. 예, 도진광 선수가 굉장히 탄탄하게 수비를 잘하면서 테크트리 올려서 지상 유닛과 함께 동시에 캐리어까지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임유한 선수가 제일 괴로워합니다. 물론이죠. 자, 그 네, 지금 박용옥 선수의 생각은요.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유한 선수가 레이스 가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지으면서 커세어 쪽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커세어 나오면 또 임유한 선수 발키리 또 나오거든요. 그런 그 한 발 뒤늦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지상 유닛에 그 셔틀에 속도 업그레이드만 해주면은 충분히 빈틈을 파고들어서 예 지상 유닛으로 승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상 유닛 준비는 그냥 차곡차곡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박용옥. 야 그러나 예 그냥 셔틀이 날아가다가 요격이 그냥 될 경우에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 커세어를 그냥 몇 개 뽑아서 던져주는 용도라도 좀 사용을 하는 게 안 낫나 싶거든요 저는. 예,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중을 완전 장악당해갖고 오히려 저그가 프로토스 상대할 때 꼼짝도 못해갖고 허덕이는 그 느낌을 네. 프로토스가 지금 테란한테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임현 선수 약간의 병력을 태우고 이동을 시작을 하죠. 목적지는 네. 어디일지 상대편 지정일지 아니면 중앙 대륙일지. 물론 임현 선수가 레이스를 패트로 시키면서 예, 혹시라모로 셔틀 드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박영욱 선수도 옵저버 때문에 그러한 예. 레이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유한 선수는 좀 더 철저히 견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 대륙 쪽에 예, 뭐 미사일 터렛도 지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예, 이 방법이 가장 좋죠. 그래서 SCB 3개 갖다 놨어요, 중앙 쪽에. 예, 예. 센터에다가 완전히 그냥 예, 터렛 도배를 해가지고 셔틀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원천 봉쇄를 하겠다는 이런 건데 이거 진짜 좋죠, 이런 전략. 중앙 그렇게 도배해버린다면은 셔틀이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센터를 갖다가 완전히 어떤 장악을 하고 거기에다가 방어 타워를 막 짓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질식시켜가지고 이겼던 게 전태규 선수가 그 이맵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전 처음 있었을 때 서준 선수를 그렇게 이겼죠. 네, 네. 네, 네. 아, 두 선수의 대결은 한판 승부네요. 지금 박영호 선수는 대규모 셔틀 드랍으로 승부 보겠다는 거. 그렇죠. 임유한 네. 선수는 그걸 견제하겠다는 거. 즉, 저 셔틀이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 예, 중앙 쪽을 대륙에 통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예, 이 경기에 어떤 승부처네요. 네, 임유한 선수 스캔 한번 해보고 곧바로 크로킹 레이스가 날아가죠. 야, 자, 옵저버 잡아준 이후에 자, 공격적으로 하지만 캐논이 있어서 안쪽 깊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임유한 선수. 예,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가기가 네. 예, 아주 그냥 등골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또 프로토스 입장에서. 깜짝 놀랐을 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박영욱 선수 어차피 셔틀로 승부 볼 생각이라면 옵저버 더 생산해서 더 네. 뿌려야 됩니다. 아래쪽에 하이템플러 합체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보자. 보면은 본진에 옵저버가 없거든요. 지금 셔틀을 예. 지금 어디다가 숨겨놨죠? 캐논 하나만 믿고 있는데 안 되죠. 지금 10시 쪽 날아가는 거 뭐죠? 10시 쪽? 셔틀 3개! 상대편의 봉투선을 뚫고 셔틀 예. 날아갑니다. 3개! 본진 쪽으로 떨어지 1번 직전! 클로킹 레이스가 옵저버 딱 잡자마자 바로 빼는 거 보면서 바로 왼쪽으로 붙여가지고 그대로 올라. 네, 본진 쪽 지원. 임현선 때 본진 준비하다 스캔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 예 스캔으로 옵저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옵저버 조심해야 됩니다. 박영수 네. 선수. 안쪽에 탱크 하나 모이고 있고요. 자, 치명병력으로 이렇게 두려만 뛰지 않습니다. 임현선 본진. 탱크 하나 다 합니까? 탱크 하나 본진에서 예. 옵저버 두 개. 레이스는 아콘한테 안 돼요. 그런데 옵저버 두 개이기 때문에 쉽게 옵저버 잡는 건 잘 안 됩니다. 이야 예. 박영수 선수 성공했는데요. 네, 김정 상대편의 본진을 잘 잡고 있는 박영수 선수 뒤공간을 그대로 넣었어요. 레이스에 치중했기 예. 때문에 지상 유닛이 없어요. 네. 얼처라도 좀 잔뜩 뽑아놓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아, 네. 스타포트 4개가 이렇게 결국 지상병력에 떨어졌을 때는 이해 예, 못하네요. 예, SCB 예. 못하네요. 레이스 천적이 아콘이에요. 예, 이런 경우에는. 자, 임현 선수 본진과 거의 쑥대밭이 됐죠. 이거는 정말
이 경기에서 임요한 선수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것이 아, 현실이 됐어요 지금. 예, 레이스는 이제 제압을 했는 모양이죠. 그럼 2타 또 날아갑니다. 셔틀 내기. 네, 저 2타 셔틀에 또 또 옥저가 다시 한 번 또 왔고요. 네, 커맨센터 체력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가되는 셔틀을 못 잡았어요. 네, 셔틀도 지금 박용수 선수는 그냥 예, 2타 야 이거 못 막겠는데요. 떨어지는 병력 다크 템플러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합니다.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네. 박용수 선수 이렇게 끝내야 됩니다. 박용수 선수는 공격은 결정타네요. 네. 야, 이거는 정말 맞기 힘들겠는데요. 에스스네 말씀이요. 네, 펌셋도 아마 그냥 예, 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여기저기 많이 뿌려봤던 것 같고. 네. 아, 박용욱 병력 없습니다. 이명 선수 병력 없어요. 나갔던 병력 들고 돌아서다 그 최근 전진 포기하는 이명원. 박용욱 선수 상대편의 봉쇄선을 뚫고 한 번 이명 선수의 본진 쪽에 셔틀을 통해서 병력을 내린 후 그냥 승자 깃발까지 꽂고 경기 끝냅니다. 박용호 그동안의 고비 공격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이명환을 꺾고. 이야, 예, 와 진짜 그 예 레이스 싹 들어와가지고 셔틀 사냥하려고 옵저버 탁 잡고 빼는 순간 바로 날아갔거든요. 그럼요, 어디 갔나 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박용호 선수 이명환 잡고 제 경기 1승 기록입니다.